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9시 48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이 이제 도올 김용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 요즘에는 옷감이 다양하잖아요. 뭐 부드러운 그런 그 촉감을 가진 뭐 실크 또는 그 가장 흔한 폴리에스테르 여러 가지 옷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두루마기를 입어도 이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된 두루마기, 그다음에 그 부드러운 실크 재질로 된 두루마기 그런 것보다는 이 광목천에다가 광목에다가 이 빳빳이 광목이나 옥양목, 광목이나 옥양목에다 빳빳이 이 풀을 먹인 그런 두루마기를 입어야 제대로 된 전통의 그런 기분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듭되는 얘기지만 요즘에 그 폴리에스테르나 실크로 된 두루마기를 입으면은 물론 디자인 자체는 전통의 그 디자인인데 느낌이 그 전통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도올 김용옥 교수가 입은 그 두루마기를 보면은 그렇게 실크라든가 폴리에스테르 옷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양목이나 그렇지 않은 광목. 여러분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광목, 옥양목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광목이나 옥양목천을 이제 빳빳이 풀을 먹여서 그것을 두루마기를 입으면 진짜 제대로 된 전통의 그 느낌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도올 교수님이 입은 그 두루마기를 보면은 그렇게 광목이나 옥양목 같아요. 이 재질이. 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1948년 6월 14일에 태어났다. 현재는 76세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방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57년생이거든요. 네, 57년생인데 이 도올 김용옥 교수님은 이제 1948년생이다. 충청남도 천안군 천안읍 대흥동 231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본적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어나기는 천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도올 교수님은 이 해남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애착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남은 뭐냐면은 아버지 때까지 그 뿌리가 해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남을 그 아버지 때까지 그 해남에서 주로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해남을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천안보다는 도올 도를 한자로 불이하면 중국 고대 악수의 하나로 성질이 사나워 싸우면 물러나지 않고 또는 가르쳐도 못 알아먹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멍청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도 지칭되는 대명사들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도울이란 말은 말이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뭐 가르쳐줘도 모르는 그런 경우를 이제 지칭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맹자에 의하면 초나라의 역사서 이름이 도올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고생을 위한 철학 강의를 비롯하여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등에서 밝혔듯 호의 근본 뜻은 돌이다. 어릴 때부터 이해가 느리고 아둔하여 스스로 돌대가리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 이는 본인의 콤플렉스에 의거한 생각인데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못 나온 것에 대해 고등학생 때부터 열등감이 있어 스스로 마음속으로 돌대가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 철학을 공부하고 보니 철학은 그냥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진짜 돌대가리처럼 다른 거다 몰라도 좋으니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생각하며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돌대가리니까 돌대가리처럼 공부만 하고 살겠다고 결심하며 만든 호라고 한다. 한글 이름이지만 그 발음에 맞는 한자를
뜻을 생각하며 붙인 식으로 보면 된다. 사실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만 하려 했는데 경기고 입시에 실패한 뒤 고등학생 때 그 열등감에 빠져 공부보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더니 학교에서 폭력도 많이 쓰고 술, 담배 쪽으로도 사고를 치는 문제하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그 도울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공부만 그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이 대부분 그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광산 여기 보면 광산 김씨라고 나옵니다. 이 양간 공후 판군 기감사 공파 38세 용학렬이라는 거죠. 그 이 도울 김영욱 교수가 그 방송에 나와서 강의할 때 이 광산 김씨에 관해서 그 얘기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등장했었냐면은 그 개그맨 여러분 그 개그맨 배추머리 예, 별명이 배추머리죠. 김병조 개그맨을 하던 그 김병조라는 사람이 이 그 도울 교수가 강의하던 막간을 이용해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추머리 김병조하고 이 도울 김용욱 교수하고 이제 본이 같다는 거예요. 광산 김씨 본이 같고 학렬이 또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추머리 김병조하고 도울 교수는 이제 학렬을 보면은 아마 먼 친척볼 좀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그 배추머리 김병조는 그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그 광주에 그 조선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조선대학교에 가서 그 뭐 한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조선대학교에서 뭐 명심보감을 뭐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정년퇴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이죠. 천안중앙국민학교 졸업, 보성중학교 졸업, 그 다음에가 보성고등학교 55회 졸업,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2학부 생물학 중퇴, 이건 중퇴를 했네요. 65학번이다. 그리고 나서 한국신학대학 신학대학을 또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했다. 67학번. 국립타이완대학 철학,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철학,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는데 여기서 중퇴를 했다 이러네요. 동아시아학, 그 다음에 그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동아시아 언어문명학으로 비교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다시 이 늙음하게 이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빼놓고 대학만 보더라도 대학이 도대체 몇 군데입니까? 고려대학 이공대학,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한국신학대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립타이완대학, 도쿄대학 대학원,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몇 개지나 몇 개나 되나 한번 쉬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여덟 개 대학을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여덟 개 대학을 다녔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학구열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개의 대학을 다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한평생 공부만 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고 인생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볼 때 이 여덟 개 대학을 다니는 걸 보면은 한 40대가 넘도록 이렇게
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 학구열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순수 문학 작가, 문화예술 평론가, 철학자, 한의사, 연극인, 시나리오 작가, 무도인, 전 기자, 전 대학 교수, 고전학자, 사상가이다. 야, 참 다양한 활동을 했네요. 또 이제 문학 작가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 예술 평론가도 했다. 철학자이기도 했다. 한의사이기도 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연극인. 에? 뭐 연극도 했었나 보죠? 시나리오 작가. 무도인. 근데 우리가 도올 김용욱 교수라고 하면 공부만 열심히 한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의외죠. 유도. 유도를 또 했다는 겁니다. 전 기자, 전 대학 교수, 고전학자, 사상가이다. 이걸 보면은 이 도올 교수라는 분은 이 호기심이 많은 분 같아. 어느 한 방향에 만족을 못하고 이것저것 다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직업 저건 직업 저런 직업 한 번씩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호기심 많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수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늙어서도 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은 장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호기심이 없어지는 사람은 그건 장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을 많이 갖고 이것저것 자꾸 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장수래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내가 주로 핀 마이크를 사용하잖아. 그런데 핀 마이크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 무선 마이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호기심이 일종의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무선 마이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직구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다음 주 주말에는 내가 그 무선 마이크로 녹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도착이 되면은 테스트를 해봐야죠.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 쓸만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이제 무선 마이크로 계속 녹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늙어서도 계속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갖고 해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수한다고죠. 그래서 장수의 첫째 조건은 호기심입니다. TV 강연 활성화에 힘입어 도올 선생으로 유명세를 타며 고전학 외에도 한의학, 연극, 시나리오, 칼럼니스트, 기자 등 여러 영역을 탐구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무조건 되는 대로 건드리지 않았고 공부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직접 각 분야에 참여해 경험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한의원도 해보고 기자도 해보고 이런 게 아주 하나의 이것도 공부의 그 연장으로서 호기심의 연장으로서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그의 기철학 지휘 원리가 인간의 모든 진리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혼은 도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 도울 교수는 머리를 삭발해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이제 중으로 오해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머리를 스캔헤드로 빡빡 깎은 이유는 깔끔한 곳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 방을 쓸 때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굴러다닌 것이 싫어서였다고 한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정말 풍성한데 아마 언급을 보면 예전부터 유전성 탈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항상 바닥을 쓸 때 머리카락이 많이 굴려다녔던 것은
탈무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삭발을 안 했습니다. 삭발 안 하고 이 머리숱이 아주 좋았었거든요. 또한 달라이라마와 도로의 만남을 보면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니라 승려처럼 머리를 편하게 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한 이유도 있다. 삭발 이전 사진을 보면 보통 교수들과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 한복을 입고 나오는 이유는 그는 한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은 두루마기 한복은 김용욱의 어머니가 지어준 것으로서 고려대학교 학생 때부터 입고 다녔다고 한다. 승려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승려는 아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예. 중으로 이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고 다니니까 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님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생 때부터 고려대학교 학생 때부터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 때부터 두루마기 입고 다녔으니까 같은 과 학생들이 얼마나 그 도울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그 참 색다른 인물로 색다른 학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봤겠습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괴짜라고 바뀌었죠. 아이 저기 괴짜 온다, 괴짜 온다. 그렇잖아요. 그전 옛날 같으면 그전 옛날엔 우리가 그 두루마기라든가 이런 옷을 입었던 민족이지만 아니 요즘의 현대 시절에 그런 누가 그렇게 두루마기를 걸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이란 그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두루마기를 걸치고 학교에 나오니까 야 저기 괴짜 온다 괴짜 온다 아마 이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했었다고 한다. 천안의 광덕사에서 수행을 했다고 한다. 대학교 3학년 때 한때는 또 출가를 했었다는 겁니다. 천안에 가면 그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출가를 했었다는 거예요. 참 다양한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력이라고 나오는데 1968년 3월에서 1972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학사 논문은 문학사 버트런트 러셀이 논리 원자 주의. 그다음에 1972년 3월에서 1972년 8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과정. 그다음에 1972년 9월에서 1974년 6월 타이완 국립 타이완대학 철학연구소. 석사 논문 노자 자연 철학 중 무의 이 기능. 그러니까 이 도울 교수님은 그 방송에서 노자를 강의했지만 벌써 이렇게 대만 국립대학에서 노자를 전공했네요. 노자를 전공하고 노자에 대한 그 논문으로 석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1974년 9월에서 1977년 2월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중국철학과 석사 졸업. 이때 석사 논문은 왕선산의 동론이다. 그 다음에 1977년 2월에서 1977년 7월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동방학과 대학원. 그 다음에 1977년 9월에서 1982년 6월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 어문학과 박사 졸업. 박사 논문은 왕부지 철학이다. 예,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했다.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이 예, 왕부지 철학이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공한 학문은 동아시아 어문학이다. 동아시아 어문학이라는 그런 걸로 박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1990년 3월에서 1996년 2월에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했다.
이거 보면 참 경력도 대단합니다. 경력도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참 다양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걸 이 김영 이것은 뭐 김영욱 교수한테 신뢰가 신뢰되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이죠 흔히 그 사회에서 교수라는 직업을 뭘로 봅니까?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라고 하면 철밥통이다. 어? 평생 보장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주 교수들이 말이죠. 예전에 그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한다는 거죠. 어?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해 가지고 평점이 낮은 교수는 뭐 퇴출을 시킨다 뭐 이런 그 풍조가 또 대학에서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했던 교수들이 많았죠. 어떻게 제자가 학생, 선생을 평가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반발했던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런 풍조가 생겼냐면은 철밥통이니까 한번 교수라는 직함을 받게 되면은 이 정년퇴직까지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 놓고, 자, 연구에 게을리하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도 이 강의 노트를 말이죠. 10년 전에 작성했던 노트를 그대로 10년 후에도 들고 와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구태의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철밥통이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선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식이 되는 거야. 10년 전에 작성했던 강의 노트를 들고 온들, 최근에 작성했던 강의 노트를 들고 온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된 거야. 아, 10년 전에 작성했던 강의 노트를 들고 와서 강의를 해도 누가 뭐라고 잘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구태의연해지더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교수를 평점을 매겨가지고 퇴출시키자, 뭐, 이런 풍조가 생겼다, 그죠? 그렇게 교수란 지금은 철밥통이기 때문에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가 되는 겁니다. 응? 근데 이 돌 선생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철밥통을 버렸던 것이죠. 그 고려대학교 여러분들 그 고려대학교 교수라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응? 보수도 많지. 우리나라 SKY 최고의 대학의 교수인데 봉급도 많지. 거기다가 평생이 보장되지. 얼마나 안정되고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뛰쳐나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뭐 타의에 의해서 나왔는지, 자진해서 나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나왔다 그죠. 이제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예전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어? 전쟁터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게 누구냐? 응? 이런 얘기를 한 그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이 난리통에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첫째는 이 모자라는 바보. 천치바보. 천치바보가 이제 제일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 그 빠르게 돌아가는 전투 그 현장에서 그거를 위험을 인지를 잘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바보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이 죽는 게 또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통에 많이 죽는 게 천치 바보와 똑똑한 사람이 많이 죽고, 이 중간 계층에 속한 사람이 비교적 덜 죽는다. 이런 얘기를 내가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결혼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가 시집을 못 가는 사람. 봅시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 되는 거예요. 이 장가 시집 못 가는 사람이 아주 모자라는 사람이 장가 시집을 못 갑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또 장가 시집을 못 가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장가 시집을 잘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은 다 장가 시집을 간 사람이 대통령을 하잖아. 어? 물론 박근혜는 예외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이 장가 시집을 간 사람이 대통령을 하잖아. 그러면 한나라 최고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중간 계층의 사람이다? 제일 똑똑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위가 높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최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최고의 상류층이라는 사람은 직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봅시다. 아주 모자라는 사람이 시집장가를 못 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시집장가를 또 못 간다. 김동길 교수가 또 한평생 이렇게 독신을 살 때 죽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승열이 나도 아주 똑똑한 계층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안 붙는다 이런 얘기요. 괜히 이승열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꺼려하는 거야. 내가 뭐 이승열이가 뭐 식인종입니까? 왜 나를 꺼려합니까? 근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뭘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는 했느냐. 도울 교수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 교수로 들어갔다가 정말 철밥통인 그 고려대학교 교수를 못하고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도 그래요. 교수 사회에서도 교수 직함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직함에 아주 적합한 그런 레벨이 있다 이거죠. 그런 인간형이 있다 이거죠. 근데 교수 직함에 적합한 그런 인간을 초월하는 그것보다 더 똑똑한 인간은 결국 그 사회에서 버티질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보다 더 레벨이 높은 차원의 인간은 결국 교수직을 만족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도울 교수님은 교수라는 그 직함을 초월하는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라는 사회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야. 자꾸 배타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선배 교수들도 저놈은 저거 별로 안 좋은데 안 좋게 보고. 그리고 결국은 교수직으로서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수라는 그 범위에서 안정을 취하고 만족할 그런 차원을 초월한 인간이다 이거죠. 이 도울 교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1982년 9월에서 1986년 4월에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부교수, 정교수. 1996년, 1998년 도울 한의원 운영. 근데 이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이 도울 교수가 이 분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울 교수는 정말 오래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나무위키를 리딩하는 것도 상당히 그 오래 가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첨가하니까 더 이제 분량이 많아진 거죠. 들어보십시오. 도울 교수가 신학대학도 다녔다고 하잖아요. 한국신학대학. 그러니까 도울 교수는 뭐 고려대학교도 다녔다가 신학대학도 다녔다가 한의과대학도 다녔다가 아주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신학대학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때 누가 가르쳤냐면은 신학대학 교수가 누구였었냐면은 그 북에 가서 그 김일성이를 만났던 그 문익환, 문익환 목사가 교수로 있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 문익환 목사가 이제 그 도울 김용옥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죠. 한국신학대학에서. 근데 이 문익환 목사가 이 도울처럼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이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돌이 이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가니까 이 문익환 목사가 이렇게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더라. 뭐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었는지 어쨌든는지 그거를 본받았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돌도 이제 두루마기 쟁이가 된 것이죠. 근데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질투가 여자만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한테는 질투가 더 심한 거예요.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여자들보다 더 질투가 심합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가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이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두루마기를 입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는 이게 추측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사실 그런지 아는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추측상 얘기니까 들어보십시오. 아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가 이 두루마기를 입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김영옥이란 놈이 한복을 입고 이 나오거든 학교에. 그러니까 야 저놈이 내가 두루마기 입으니까 저놈도 두루마기 입네. 야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문익화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때서부터 이 문익화니까 두루마기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었다고 하죠. 하나의 그러니까 질투심의 발론과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익화인데 내가 한복을 입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내 제자 한 놈이 내 흉내를 내느냐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뭐 정말 멋을 부리려고 하는 건지 남이 잘 안 입는 두루마기를 입고 출근한 학교에 나온다? 야, 안 되겠구나. 내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바꿨을 가능성도 있죠. 그다음 하여튼 이 문익환 목사가 두루마기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돌처럼. 근데 어느 순간 스타일을 완전히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양복쟁이로 탈바꿈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1996년에서 1998년 도울 한의원을 운영했다. 1996년 3월에서 1997년 2월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그다음에 1996년에서 9월, 1997년 8월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유도학과 교수. 철학과 명예교수라고 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무도대학 유도학과 교수가 맞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도울 교수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참 공부만 했던 그런 책상 물리면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그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용인의 그 유도대학의 유도학과 교수를 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기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생각밖의 얘기인데 전혀 의외의 얘기인데 어쨌든 그 용인의 무도대학 유도학과 교수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분한테 신뢰되는 얘기지만은 김영호 그분한테 신뢰되는 얘기지만은 김영호 그 교수분이 뭐 체격이 과히 좋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 유도학과 교수를 또 지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1997년 3월에서 1997년 8월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강사를 했다. 연극. 한예종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서울의 그 예술의 전당 옆에 그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극을 가르치는 이제 역할도 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1990년 9월에서 1998년 8월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 담당 대우교수를 했다. 1998년 8월에서 1999년 2월은 미국 뉴 잉글랜드 복잡계 연구소 디렉터. 그러니까 이때는 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 담당 대우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 한의학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고죠. 그 다음에 그 미국 뉴 잉글랜드 복잡계 연구소 디렉터. 참 이게 복잡계 연구소라는 게 참 이 연구소 명칭이 참 코믹한 면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느 대학 교수가 여러 가지 연구소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 여러 가지 연구소, 근데 복잡계 연구소, 요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죠. 이 이름으로 본다면. 그래서 뭐 복잡계 연구소 디렉터로도 또 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참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일보 기자도 했었다. 정규직. 김용옥은 문화일보 기자가 되면서 본인 생애에 두 번째로 취직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 2003년 3월에서 2004년 2월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개원교수.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서울의 그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학교죠. 한국예술종합학교, 거기서 이제 전통예술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때는 정교수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원교수, 외부에서 이제 다니면서 초빙대에서 다니면서 했던 개원교수였다 이런 얘기고, 2003년 12월에는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시간 강사를 했다. 중앙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이제 시간 강사를 했다 이런 얘기고, 2007년 4월에서 2009년 3월엔 중앙일보 기자도 했었다. 계약직으로. 참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분야에 경험을 하면서 이 다양한 그 참 인생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는 인문학부 석좌 교수를 했고, 세명대학교에서는 석좌 교수,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를 했다. 행적. 성장기를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기 전에 또 내가 얘기를 해두겠는데, 이 도울 김용옥 교수는 내가 지금 나는 그 정치적인 성향이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울 김용옥 교수는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울 김용옥 교수는 좌파적인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도 상당히 비판합니다. 이 도울 교수는. 그러고, 그런데, 이 도울 교수한테는 누님이 또 있어요.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이 김숙희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 누님에 관해서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김숙희라는 분이 그, 여기 나오네. 김숙희. 예. 김숙희 나옵니다. 이 김숙희라는 분이 이제 여자로서 교육부 장관도 지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김숙희라는 그 도울 선생의 누님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승만이한테 그 아동으로서 이승만이한테 꽃다발을 이제 바치는 헌화라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한테 꽃다발을 주니까 이승만이가 귀엽다고 하면서 김숙희의 등을 뚝딱 두드려지는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숙희란 분은 그 동생 그 김용옥 교수와는 다르게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서로 이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1948년 6월 14일 충청남도 천안군 천안읍
대흥동, 현재는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31번지 유복한 개신교 예수교 장로의 가정에서 아버지 김치수와 어머니 풍산 홍씨, 아 홍희남의 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풍산 홍씨 사이에서 사남 2년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남 2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형제잖아요. 6형제. 형제간이 형제가 6남매다 그죠. 6남매에다가 그 이제 부친과 모친 이렇게 합하면 8식구인 거죠. 그러니까 대가족이죠. 8식구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김용옥 교수의 부친이 돈 잘 버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 잘 버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형제가 많은데 뭐 생활이 넉넉지 않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이 대가족이니까. 근데 그렇게 학교를 엄청나게 다니고 외국에 나가서 유학까지 했으니까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해외 생활비 학비 이런 걸 어디서 조달했는지 참 그것이 궁금한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사남 2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돌 위로 김용준. 김용준은 이제 1927년에 태어나가지고 2019년 8월 4일 날 착고했다. 그 다음에 그 김용준, 김용환 등 3명의 형과 김숙희. 김숙희란 여자는 뭐 아껴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부 장관도 지냈던 여자다. 근데 김숙희가 1937년에 태어나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생존해 있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김숙희라는 장관을 지냈던 분은 그 김용옥 교수와는 다르게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직접 이승만이한테 꽃다발을 건네는 아동으로서 어린아이 때죠. 어떤 아동으로서 꽃다발을 건네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 김숙희 그 아동을 어깨를 똑똑 두드려줬던 그런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주 등 두 명의 누나가 있다. 큰형 김용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명예교수과는 그러니까 김용준 형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공업연구소 연구관으로 일하다가 1965년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공학부 화학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지만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 유신정권에 의해 1975년 해직되었다가 4년 뒤인 1979년 복직했다. 1980년에는 3.1 구국선언에 이름이 올렸다는 이유로 다시 신군부에 의해 해직되었다가 1984년 복직되는 등 시국사건으로 두 차례나 해직된 비판적 지식인으로 잘 알려졌다. 사상가 함석헌 선생과의 인연으로 1988년부터 CRA 소리 편집위원장 발행인 등을 지내왔다. 그러니까 큰형 김용준이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큰형 김용준과는 그러니까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일 맏아들이죠. 제일 맏아들과 막내 아들인 김용옥 사이에는 22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넷째 누인 김숙희 전 제34대 교육부 장관 1937년 출생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양학 석사는 미국에서 마쳤고 이화여대로 복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가정대학 학장을 역임하던 중 문민정부 시절 제34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큰 형과 큰 누나 사이에 김용균 전 한남대학교 이공대학장 및 제14, 15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장 김영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있으며 둘째 누나인 김영준은 가정주부다.
김영욱이 태어났을 무렵 큰형은 이미 결혼했고 제일 큰 조카인 김철재는 동갑이며 생일은 불과 6개월 차이였다. 중주부 해은 김중현은 고종 때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와 전라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낸 무관이며 조부 송남 김영학은 1891년 고종 28년에 증광진사시의 3등 507위로 입격한 뒤 무관으로 출사해 동복군수, 부여군수 등을 지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김영옥 교수의 증조 할아버지 김중현은 고종 때 고종 임금 때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와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는 거죠. 경상좌수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형 줄여서 경상좌수형은 조선시대 경상대 동쪽에 존재하던 수군절도사형이다. 지휘관은 정상품 상품 당상관인 수군절도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46분을 경과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곳으로 끝내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